3번 닉네임까지 적어주세요. 닉네임 데빌2 닉네임 가능합니다. 오우씨 넘어가네. 자, 네, 제가 마지막 적은 거부터 네, 한번 적어주세요. 네, 친추 주시고 89개요. 친추 주세요. 가우아. 이건 뭐야? 금 다이아 세 개가 아니고 이건 금 날개축지 세 개네. 간만에 동굴도 들어오구영. 엔으아, 닉으아, 포으아, 허으아, 레으아나. 야 이거 좋은건데 이거 타로산에 나중에 껴주시면 좋아요. 저건 모르고 일단 용병이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일일 미전 뭐 이런거 있죠. 아 용병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템 꽉 찼나보네 잡템들. 야, 차크고 얼마나 찬 거야? 와우. 지금 이 잡템들 모아서 강화하고 있죠? 네, 강화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뚜뚜뚜뚜뚜루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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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Look, 송아지. 엄마 곳은 아기 곳. 친추, 친추 주세요. 젤드리스님. 한자. 자, 친추부터 바꿔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용병 없으면 동대야 3개. 용병 있으면 바로 삭제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엄청 많이 주셨네. 자, 이분 구경해볼까요? 허리케인이 9.5? 좋은 거 많으시네요. 노에마. 이게 뭐지? 이게 쉐리든가 샤리튼가 뭔가 그건데. 루시퍼, 루시퍼, 홀리, 홀리! 내 생애 첫사랑? 네, 좋은 사랑 하시고요. 홀리! 홀, 예, 울리! 좋은 거 많으시네요. 아, 시탈 저도 갖고 싶은데. 머스타드 해머. 이분 봤고요. 용병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바로 돌아올 거예요. 이거 말덱하고 스트라 언제 주는 거예요? 암만 떠도 안 주던데. 이분은 용병이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보내주신 분들 받겠습니다. 용병이 있어도 안 돼요. 분명 얘기했습니다. 발팩으로. 그리고 1일 미접이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쟁 20분 전, 오케이. 자, 더 있나요? 이분. 요시고고. 네. 백룡. 그냥 웬만하면, 그러니까 제가 기준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준이냐면요. 예, 저도 친추를 다 받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등급을 올리려면 승천작이나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스펙이 한 이 정도 되면 좋고요. 예, 포세이돈 뭐 요 정도. 이것도 엄청 쉬운 거죠. 고령기타 없는 거고. 뭐 요 정도. 공격력 지금 보면은 뭐 800 정도 되죠? 네, 800. 아니면 뭐 적어도 이 정도죠. 적어도 공격력 600은 돼야죠. 적어도. 이거 심지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예. 적어도 600은 되고 뭐 최소한 네, 뭐 이렇게 우르드의 권능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고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뭐 샤크곤이야 뭐 이거는 어차피 아티팩트 때문에 저 용병 해놓은 건데 제가 이 정도 기준인데요, 여러분. 이 전에르 정도면은요 우르도 하고 룬도 이 정도 끼면 되는데 잼도 이 정도 끼고 뭐 전용 장비도 끼고 하면 되는데 장비 보고 하면 진짜 딱 각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친구 테스트를 해볼까요? 쫄작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자, 요시, 아.
안돼요. 이분 삭제하겠습니다. 요시고군이 삭제합니다. 봐봐요. 이게 문제예요. 봐봐요. 제가 0을 돌리면서 이게 친축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봐봐요. 2분만 지금 계속 나오잖아. 이거 못씁니다. 빛이 났는지 이거 뭐 3번 돌리게 나오네. 요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거 쿠루파 이거 안돼요. 하... 이거 좀 지켜주세요. 이건 제가 이렇게 친축받기 너무 힘들어져요. 이건 삭제합니다. 이거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용병 할 때 저런 분 있으면 그냥 계속 돌려요, 계속. 쫄짝이 안 되거든요. 자, 투둥이 받아보고요. 다 받아봅니다. 다시 돌릴게요. 이렇게 제가 골드 다 쓰는 거예요, 계속. 봐봐요. 이러면 지금 친추 없는 분들의 뜻이에요. 빛이나 저희 누님 말고는. 아시죠? 네. 아, 네. 반가워, 유. 네. 용병 없어야 되고요. 용병 없어야 되고요. 네. 등급 제한 없이는. 네, 1일 미적 끝인데 용병이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용병이 문제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좋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보면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좋죠. 방어력도 있고 이거 분명히 관통도 100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S급 용병만 간다 쳐요. 드빌 영자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이아 썼는데 어? 이런 제인장.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정도 스펙에 이제 쫄작을 하나 데리고 가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버텨지는데 이게 아니면 못 버텨요. 이 정도만 돼도 돼요. 이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적어도 돌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면 못 돌아요. 돌 다 죽어요. 물론 이런 데는 걸은 것도 되는데 제가 말한 건 베르나 기준입니다. 베르나 대제파 백룡입니다. 네, 이거입니다. 싹 다 적어놨죠. 잉? 용병이 없거나 용병이 풀강이어서 네, 승천작 할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돼요. 이 정도 말이죠. 얘가 죽기 전에 상대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다이아 2 이상은 이를 충족하더라도 쫄작하다가 스펙이 낮은 용병이 보이면 제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등급이 안 되더라도 용병이 없으면 친추가 가능해요. 네. 뭐 그리고 네, 딱 이거예요. 네, 제가 막 봤다가 네. 승천작 하다가, 네. 골드 막 2, 3만씩 쓰고, 그랬어요. 반가워요. 네, 웬만하면, 공600 넘는 게 나아요. 네. 방캐는 별로예요. 네. 대잭팟 백룡입니다. 네, 반가워요. 이태동님, 청룡TV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친추를 그냥 등급대로 받아도, 제가 그때 한 번은 은다이아 1, 뭐 동다이아 3 기준 받았는데 그래도 용병이 있어요. 용병이 있으면 제가 답이 없거든요. 용병만 없으면 돼요. 소심한 스타님. 안 돼요. 여기 공격력이 왜 600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자,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전에르예요. 무자비엔 깜비. 네, 지금 8.7등급이고요. 장비 이것밖에 안 꼈어요. 근데 공격력 600이 넘어요. 물론 룬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공격력 600이 안 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딜캐가 600이 안 넘으면 쓸모가 없어요. 얘가 800인데 왜 안 넘는 거야 도대체? 물론 얘는 뭐 300밖에 안 되고 뭐 안 키우는 거죠. 그거. 얘도 뭐 300밖에 안 돼요. 얘는 공체형 공방형이죠. 네. 심지어 얘가 307이에요. 370이 넘어요. 여기 똥같이 꼈는데 도대체 300이 400... 왜 안 되는 거야? 왜?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방캐를 하신다면 뭐 이렇게 뭐 관통을 좀 챙겨줘야죠. 뭐 얘 같은 경우는 관통이 그래도 뭐 40에다가 얘가 아니구나. 얘 같은 경우는 뭐 25에 뭐 응? 40, 뭐 43에 50 뭐 이렇게 관통이 50이나 100은 돼야 좀 딜이 나와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얘는 용병을 안 세워놨죠. 얘만 용병 세워놓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막 다 받고 싶은데 나 다 받고 나서 지금은 이제 한 명 한 명씩 오니까 받고 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사람이니까 쫄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돌려봅니다. 과연 용병? 드래곤 마스터 안 돼요. 안 돼요. 저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거 나가 죽어요. 저거 나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나갔다가 죽는다고요. 자, 보여드리죠. 자, 딱 마침 샘플이 좋게 나왔네요.
네. 조건 되면? 네. 네, 말해주세요. 보셨죠?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받고 싶은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이게 점점 죽는지. 보여드려야지. 응? 보여줘야지, 이걸. 자, 드래곤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지, 얘가 예를 들어서 저스펙, 응? 이렇게 하면 데리고 가요. 자, 그러고, 1렙도 아닌 32렙을 데리고 가봅니다. 자, 쫄작이 되나요? 예, 무작위한 깜비가 다 잡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600짜리가, 뭐, 공채 증가하면, 네, 700, 몇이요, 이거? 760대입니다, 여러분. 자, 얘 지금, 네, 벌써 채가 이렇게 깎였죠. 네, 끝까지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회복 데리고 갔나? 짠! 따르릉! 이렇게 쫄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돌면 레벨 35 됩니다. 실제로 한 번 돌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이제 이걸로 하는 거죠. 경험치 2만 3천 올라서. 이 뭐야, 12만 오르네요. 아, 네, 반가워요. 빨간맛 카르나님. 네, 공개 수련님 반갑습니다. 네. 그냥 모든 게 1, 미접, 삭인데요. 제가 보면 사기예요. 사기죠. 항. 어쩔 땐 3일 유지하다가 안 되면 되긴 하고요. 대잭파 백룡이에요. 열심히 키우긴 키워요. 근데 열심히 키우시면 되죠. 전 친수 따로 안 드립니다. 네. 현재 시간 39분 초에 이렇게 감사해요. 봐봐요. 보셨죠? 보셨죠? 레벨 30 몇짜리 히드라곤이 죽었어요. 예, 이래서 친추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어? 한 명만, 얜 솔직히 스펙 충분한 겁니다. 치웨이도 데리고 왔고, 맹수에다가. 충분해요. 쫄이 죽어요. 이거 제가 어쩌라는 거예요? 죽어, 그냥.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래서 제가 친추를 엄청 가려서 받으려 하는 거예요. 이거 친추, 이거, 그래, 힐해봐, 힐해봐. 얼마나 버티냐 보자. 그래, 보스에서 버티냐 보자. 자, 보세요.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왜 못 깨는지. 제가 왜 친추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아, 네. 감사드려요. 제가 이해해. 제가, 네. 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100번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단 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러는 거죠. 데스리퍼요? 데스리퍼요? 데스리퍼 좋나? 자 우리 허리케인 이제 보스 나오죠? 네, 잘 버텼는데 이 바보 네, 바보 예, 백문이 불여일 때 맞죠? 자 죽었죠? 네. 죽죠잉? 죽죠잉? 백문이 불혈견이죠?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죽함이라고 했어요. 예, 무자비한 깜비가 다 잡아. 저것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딜러 두 개가 짱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용병 중에는, 네, 이분은 무조건 삭제입니다. 네. 제가 용병 올리고 있는 게 똥꼬이단하고, 네, 무자비한 깜비에요. 이렇게 한번 가보죠. 얼마나 이게, 얼마나 빨리 되는지. 네. 다섯 번 쳤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걸 쓰는 거죠. 또 레벨업 해주고요. 빨리 레벨업 해라. 저 멘트 안 뜬다면서 계속 뜨냐. 자, 이제 계속 진행하죠. 덱스 리퍼 있어요? 아, 그래요? 공격이 545? 왜 545죠? 아, 캡슐은 네, 하루 30개까지 떠요. 아, 까비. 네, 친추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네, 느긋하게 네, 드빌투 친추 네, 왕창 받으려고 해요. 다만 조건은 네, 보여드리고요. 그쵸.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웠겠네요. 흑장미님은 누구시죠? 전 모르겠는데. 좋아요 다섯 번째 사람 감사합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지냐 근데. 설정 안 해놨나? 이제 친추 좀 받아요. 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네, 친추 받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는 이제 제가 네, 친추가 왜 안 돼요? 근데 친추가 안 될 일은 없. 아, 꽉 차 안 찼어요. 안 찼어요. 아까 자리가 널널해요.
자, 현재 회복 하나도 안 하고 있죠잉.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게 친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친구 설정해놓은 애들이 왜 친구를 할 만큼 했는지. 공격력 972죠. 진짜 세네.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이렇게 맞추기 힘든 건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를 하니까 이거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저 전해례 정도는 만들기 쉽습니다. 진짜 그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전해례, 제 거 전해례 이거 스펙 만들기 얼마나 쉬운데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건 쉬워요. 이건 너무 쉬워. 이건 뭐 05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통의 공격력 1, 뭐 골고루 있고요. 뭐 잼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스펙 엄청 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드강을 해서 풀강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전해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해르는 뭐 어차피 공방체 5% 증가밖에 없어요. 모험에서 공격력 100 증가야. 공격력 600 증가하면 30밖에 증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딱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아, 드빌버는 이거 끝나고 네 바로 합니다. 네, 7시쯤 하려고 해요. 반가워요 카메다로님, 1급 허언증 환자님, 네 백종원이님 반갑습니다. 네, 김현수 구독 감사해요. 안재민님 감사해요. 아, 이것까지만 하고요. 이것까지만 하고요. 추후에는 이제 제가 공지 글을 올릴 거예요. 야, 영상. 아, 됐네. 근데 드빌 1을 할 겁니다. 드빌 1은 딱히 제한 없습니다. 저 드빌을 너무 안 해서 죄송할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야, 보스 끝났어? 이래서 제가 친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당당히 쓸만하니까 친추를 걸어놓은 거고요. 진짜 쓸만하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 피해를 안 드리고, 저도 피해를 안 받았으면 해서 그런 것입니다. 와, 친추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친추 다 받고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가요. 아까 드래곤 마선이 어디 갔어? 이제 확인 들어가야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바로 확인 들어가요. 여긴 좀 많이 드니까 엘리시움 가서 하자. 자, 마지막으로 반가워요. 네. 아쿠아리움? 전 딱히 나눔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요번에 포드 나눔 한번 했죠. 잘 떠서 봅시다. 이분 누구예요? 위 모시기 드래곤 마스터. 저분 삭제합니다. 엄제자 카리토론님 삭제합니다. 네, 이거 분명히 이겼죠. 데미지 600이라고 했어요. 600. 제가 600 넘었어요. 네, 얘 드강 2예요. 변명 될 게 없습니다. 엄제자.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친구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병만 없으면 되니까요. 용병만 없으면. 호놀 SD님? 뭐지? 용병 없대며. 도대체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체력 2000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근데 그냥 방캐가 있으면 별로 다 안 좋아요. 관통 100 아닌 이상은 솔직히. 이거 왜, 뭐야? 뭔 백장으로. 아니, 제가 은다이아 3이라고 안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걸 계속 돌린다니까, 이거. 빛이나 언제 뜨나 이러면서 계속 돌려요. 이러면 이렇게 돌려요. 실제로 쓸 게 없으니까 이거 쓰고, 이거 뭐 어떻게 써요. 이거 못 쓴다니까요. 용병이 이렇게 삭제되는 겁니다. 너무 맘 상하지 마세요. 저도 슬퍼요. 제 골드 지금 다 쓰는 거예요. 이게 100번이면 5만이고 1000번이면은 50만 골드예요. 그걸 제가 다 써야 돼요. SSD님 할게요. 이것도 악해요. 이거 왜 안 바꾸는 거지? 안 됩니다. 공격력 600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예? 왜 안 되지? 아니, 기본공이 몇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일단 안 되니까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 삭제하는 게 실제로. 전 계속 골드 쓰는 거예요, 이거. 골드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하지. 이 크크 SSD는 누구야, 도대체? 어디 있어? 아우 씨,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 봐야 돼, 이러면.
크크 SSD 어디 갔어요? 글라시아. 이분은 진추. 그러니까 용병만 없으면 돼요, 용병만. 용병이 있으면 세든가. 어우, 진짜 이게 지금 뭐야? 누구야 도대체? 이거 찾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일일이. 안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제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제가 언급 안 할게요. 자, 하도 저번에 영상 올리면서도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돌려 제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니 왜 자꾸 용병을 올리시는 거야? 제 용병 써주시면 감사하죠. 그 저는 쓸만한 걸 올리니까. 이제 없으면 이렇게 뜹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친구 삭제 한 분 죄송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네,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네, 생방 해봤습니다.